전과 직장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 사람이 워킹맘인데요. 조사 결과 95%의 워킹맘이 회사 가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죄책감이 든 적이 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워킹맘이 슈퍼맘이 네. 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워킹맘이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돼야 그게 좋은 사회인데 그쵸. 지금은 워킹맘이 다들 슈퍼맘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네, 네. 워킹맘들의 크리스마스는 네. 어떠신지 맞죠. 일을 주로 올해도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도 일을 하시겠죠? 뭐 연말 연시에는 또 항상 형사 활동이 엄청 그쵸. 많죠. 예, 그러니까 아, 일단 저는 있네. 어떤 그 직책이 있으니까 그 일을 먼저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 보내는 것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을 중요시했던 엄마를 우리 아들은 정말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엄마의 이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을지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따왔거든요. 어머나. 보시죠. 네, 보세요. 둘째 놀라시네. 아들입니다. 자, 볼까요? 저랑 제일 심한데. 집 나갔던. 예, 집 나갔던 거.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한마디로 되게 바빴어요. 그냥 바쁘셨던 것 같아요. 소풍도 그렇고 졸업식 때 정말 와서 이제 꽃을 그냥 던지고 가는 식으로 오셔가지고 연락 미안한데 이제 가봐야 된다고 꿈만 딱 주고 바로 가버려가지고 아 그냥 거의 초등학교 때 빼고는 졸업식 거의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졸업식 날 짜장면 먹었는데 저희 탕수육 하고 어머니가 이제 양력으로 12월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신이신데 집에서 엄마 올 때 이제 좀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1시가 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안 오시니까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했는데 엄마 당직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찾아가지 무산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서로 제가 케이크도 찾아가고 와, 네. 찾아가는 서비스 좋다. 근데 잘 키우셨어요. 엄마 제가 전화하면 좀 바쁘다고 끊지 좀 마시고 또 다시 전화할게 하면서 끊으면 다시 좀 전화 좀 주시고 죽어. 듣고 싶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유 귀여워. 아유 잘 컸네요. 잘 컸네요. 진짜 듬직하네요. 생겼습니다. 예. 아들이 둘째 아드님이 의경. 네, 의경. 네. 누구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이제는 소록소록 알겠네요. 아, 처음 작은 애하고 갈등이 제일 심했어요. 사춘기도 굉장히 심하게. 그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제가 일할 나이였거든요. 그 직장에서 위치도 또 그랬고. 지금 좀 울컥하네요. 울컥하셔서. 예, 좀 안 돼. 제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엄마 금방 전화할게. 이런,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못해요, 이사님. 그러니까 쟤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전화를 못하면 현장에 나가야 되거나, 근데 그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며칠 잊어먹죠. 쟤한테 전화, 그 부분을 쟤는 계속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함이 정말 많으시겠다. 예. 그런데도 저렇게 다 커가지고 엄마 마음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예, 요즘 이제 그쪽에서 제가 이제 잘해서가 아니라, 직원분들이 너희 엄마가 누구누구지 뭐 아 의경이 되면 아니까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뭐 좀 알아준단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송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멋있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시대를 막 이렇게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대민 그런 걸 하면서 아 경찰이 근데 엄마는 더 어려웠겠구나 그런 거 요즘 좀 이해를 맞아. 해주는 것 같아서 아이고. 좀 그것이 그러니까 고생한 거야 이제. 진짜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올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학기 등록금은 늦게 내도 잘리진 않아요. 근데 입학금은 제 날짜에 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머, 근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입학금 내는 마지막 날 얘가 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럼 밀어버리고 못 받잖아요. 밀어버리고 그러다 딱 받아서 저 왜 바빠 죽겠는데. 엄마 오늘까지 저 입학금 안 내면 나 학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아빠는 뭐야? 아빠한테 안 하지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리고 화를 팍 내고 나서
엄마 내가 사진 보내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잘난 척하고 탁 끌어버리고 돈을 송금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얘가 보낸 거야. 근데 제가 습관처럼 바쁘니까 얘 전화를 항상 밀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 못 갈 뻔 했잖아요. 그래서 입학금을 마지막 날 6시 따랑따랑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유독 전화가 오면은 사건 현장일 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죠. 꼭 전화 그래요. 근데 거기서 형사 생활을 오래 했던 형사도 정말 저희 현장이 좀 참혹한 현장이 많잖아요. 예, 그런 현장에 나갔을 때 다 저를 쳐다보죠. 어떡할까요, 팀장님? 이러는데 제가 전화 받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안 되고 또 전화 벨소리 울리는 것도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정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전화 벨소리 예. 울려가지고 범인 도망가고 나오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정말 진짜 숨소리 하나도 이렇게 그렇죠. 쉴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 정말 그런 현장에 많이 저희가 이제 인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 쟤는 꼭 그럴 때 전화벨이 울려. 엄마 지금 조폭 잡고 있어. 이 상황이 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애 하나를 키워서 뭐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정말 돌아보면 우리 워킹맘들의 어떤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그렇죠. 주시고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게 남편, 아빠, 네, 네. 교수님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아주시고요. 네. 저도 네. 아직도 일하면서도 주변에서 아이 쟤는 왜 남편이 먹고 살만한데 저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종종 들어요. 일을 20, 30년 하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교차해서 떠오를 것 같은데 먼저 미운 사람들 기억나시는지 또 남편 얘기 하겠네요. 이번엔 뭐 남편 얘기 좀 우리야? 빼죠. 오늘따라 굉장히 네. 길네요. 미운 사람. 예, 남편 얘기 빼고 뭐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워킹맘으로 사시면서 미운 네. 사람은 가까이 있죠. 가까이요? 그러니까 친한데 갑자기 난 그게 안 잊어버려지는데 네. 우리 친척 언니 중에서 아주 나하고 친한 언니가 아우 얘 너희 아이는 그냥 장등이 춥게 생겼다 애미가 이렇게 띄워놓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냥 모가지부터 장등까지 보면 외로워 이렇게 써있어 이러는데 그게 아직 가슴이 찍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예, 그거가 그래서 지 새끼는 내가 이렇게 사실 지 새끼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 이렇게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 안 잊어버렸어요 예, 그거가 참 미웠고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고마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동 그 심리하는 애인데 내가 이제 뛰어놓고 다니니까 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꽉 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아주 부서지게. 그리고 지나갈 때 손 한번 잡아도 그냥 잡지 말고 이렇게 꼭꼭 그리고 그 느낌을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애 모가지 보면 콕 한번 찔른다든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많이 하고 나는 애가 잘 때 눈에 뽀뽀, 눈, 코에 뽀뽀, 입에 뽀뽀, 볼에 뽀뽀, 귀에 뽀뽀, 머리에 뽀뽀, 모가지 뽀뽀, 이거, 몸을 다 이렇게. 구석구석을. 예. 네, 그거를 클 때까지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결에 지금 배꼽 안 했잖아. 그래서 그게, 그거 하나로 애하고 그거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빠들은 뽀뽀 하면서. 네, 그런 거. 네. 저는 미우신 분, 네. 이렇게 저는 그닥 해당은 안 되지만요. 네. 송도순 선생님이나 경관님 같으신 분이 저는 미워요. 왜요? 이분들은 정말 그 육아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힘들어 하면은 나는 그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다 해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아픈 척 하면은 징징댄다고 혼내시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휴가들을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그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그러면요, 좋겠어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지금 워킹맘 되셨잖아요. 하나 늦둥이를 낳아서 키우세요. 능력이 안 되잖아. 김하자 수사과장님도 이렇게 아이를 거저 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그렇죠. 도움으로. 예, 저는 가장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한 분이 저희 친정어머니.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저도 남의 손에 맡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많이 놓치셨어요. 근데 계시는데. 예. 그런데 그래도 다 이렇게 기억을 못해도 저희 아이들 둘이 이름하고 아이들 보고는 늘 이제 밥을 해주셨으니까 너희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거. 서울에서 처음 근무하셨는데
예. 어머님 고향으로 인제로. 아니 그러니까 속초로. 속초로. 예, 강원도로. 이제 가깝지.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 어머니 마지막이잖아요. 과연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모든 걸 이제 어머니가 저희하고 30년 넘게 그 어머니 시간들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과연 내 그 캐리어 하나를 더 그 하기 위해서 했는 마지막으로 옳은 건가? 예. 그래서 가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해서 내려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아주 현실적인 워킹맘의 모습을 많이 들었고. 네, 영화로만 봤다는 듯이. 정말. 네, 대신해주는 듯이 오늘 네. 그랬어요. 사실이 현실이 이렇게 치열했군요.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김화자 수사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정한 산타클로스는 우리 정말 어머니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들게 됐어요. 그리고요, 예. 정말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 산타클로스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깨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과 또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예. 해보면서 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외칠까요? 잠깐만요. 네. 제가요. 아, 예. 캐럴 선물 준비했어요. 아! 정말 아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맞아, 우리 김미스 코스님의 진정한 아주 아름다운 캐럴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연애, 로맨스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네, 우리 부모님이 연애를 하신다면 결혼을 나는 찬성할 것이다. 새 아버지를 뭘 받아들인다? 그러고 나서 굉장한 어떤 거부감이 아빠나 오빠 눈에는 세상 남자 다 늑대야. 부모님이 재혼을 하겠다. 자식이 왜 거기 참견을 하냐는 거야.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지가 아는 현지에서 가장 즐거운 게 로맨스다.